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아시안컵 세 번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또 아시안컵 현재 초아 어차피 상황 분석 다 했구나. 그러면 오늘 굳이 아시안컵 코멘트는 딱히 할 필요는 없겠다. 자, 그럼 이제 자, 오늘 약간 그 음식 주문해서 이제 좋아하는 거를 묻는 걸 공부를 했었어요. 일단은 젠티엔 워징커. 오늘은 내가 쏜다. 오늘은 내가 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도츠 마이무고 마이무? 아, 그거는 이설님 그거지. 마이무 그거는 어쨌든. 그리고 계속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찐티엔 니 칭커, 오늘은 니 한턱 쏴뭐 이런 거그 한턱 쏴, 그거 예전에 그 논스톱 투때그 양동근씨 유행어였죠. 이렇게 내 세대를 알게 된 건가? 그 논스톱 투할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하여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 이제 논스톱 2하고 논스톱 3때 활약했던 멤버 중에 이제 김정화 씨, 뭐 최민용 씨, 뭐 정다빈 씨,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조한선 씨 있었고, 그리고 그막 김효진 씨. 하여간 되게 그때 되게 유명한 분들 꽤 있었죠. 논스톱 2 때는 박경림 씨, 조인성 씨, 뭐 장나라 씨 있었고, 그리고 정태우 씨도 그 논스톱에서 그 사극 이미지를 좀 벗어난 그런 역할을 했었죠. 하여간 뭐 그런, 갑자기 논스톱 생각이 나. 어쨌든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뿌커치 전만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방을 하다가요, 먹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비스킷이지만 이 비스킷 먹다가 어려워. 짠 하우츠 맛있다. 하우는 여기서 그 좋아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쩐다 개맛있다. 그리고 츄 이거는 먹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먹기 좋다 맛있다. 그리고 이제 그 뭐뭐를 좋아하다 할때그 시환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수 박시환 씨가 그 슈스케 나왔을 때 별로, 저는 박시환 씨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시즌이 좀 약간 슈스케가 좀 약간 그 시즌 5때좀 망했었죠. 그 그러니까 박시환 씨가 그 와일드카드로 합류해가지고 그 이제 와일드카드로 합류해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갔었는데, 팬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우승 누가 했는지도 솔직히 기억 안 나. 그때 누가 우승했더라? 하여간 뭐 있었어요. 그때 그 뭐냐,
하여간 그 시즌은 뭔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나. 시즌 3 때는 1, 2, 3가 진짜 대박이었잖아요. 그 시즌2가 허각씨가 우승했었고, 그 존박씨, 존박 그 사두요한, 그 존박현 형제님이 2등했었고, 그리고 시즌3 때그 울랄라 세션이 그 1등했죠. 지금 그 리더였던 이문택씨는 이 세상에 없지만, 대신에 이제 그 슈스케 합숙에 못했던 참가 못했던 그 군조씨는 다시 복귀를 했죠. 군조씨는 다시 복귀를 했고, 그 아예 울랄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단독 그 기획사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그때 2등이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 버스커는 현재 그냥 개인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범준 씨 개인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군대 아마 지금 군복무 중이라 아마 소식이 없나? 그건 나중에 이제 벚꽃 시즌 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3위가 2개월. 근데 2개월도 지금 원래 거의 김예림 씨 솔로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또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소식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즌4가 그 로이킴 씨하고 정진영 씨가 그 뭐냐 약간 라이벌 각 세우면서 그 난리 났던 그 시즌이었죠. 시즌4가 로이킴 씨 우승하고 디펑스 2등하고 4등이 홍대광 씨, 그리고 그 거기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 뭐냐 그 에디킴 김정환 씨하고 그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승우 씨 까지 한 6강까지가 진짜 대박이었어. 만 유승우 씨까지가 대박이었고, 시즌 5였다. 그때 박시환 씨 있었고, 그때 김민지 씨 있었고, 그 뭐냐 송희진 씨가 대박이었는데, 그때 시즌 5때 무슨 누구였지? 슈스케가? 네, 두덩이 안녕하세요. 갑자기 그 중국어로 좋아하다 그 시환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슈스케 시즌 5때 우승이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즌 5. 아, 박재정 씨였다. 우승이 박재정 씨였어. 그리고 아마 그때 박시환 씨가 사실 그 실력에 비해서는 약간 팬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결승까지 올라오니까 거의 심사위원들이 압도적으로 박재정 씨한테 표를 많이 줬죠. 박재정 씨 그랬고, 아이가 뭐 그래요. 자, 그렇고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시환 얘기하다가 박시환 씨 얘기 나와가지고,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박시환 씨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아니었다는 거. 근데 그 시즌 5때 나왔던 사람들 요즘 다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 존박 씨그 평양냉면 좋아하는. 어쨌든 여기서는 니시완 츠쫑구와 차이마. 중국 음식 먹는 거 좋아하니? 니너 시완 좋아하다. 츠 먹다. 쫑구와 차이 중국 음식 중식. 요즘 그 소프님이 그 중화요리 컨텐츠 하고 있죠?
그분은 딱그 쫑과 차이 딱그 컨텐츠 하기에 딱 어울리는 분이실 수도 있어. 니하오? 니하오? 어쨌든 그 소프님이 요즘 쫑과 차이 컨텐츠를 하고 있어서 그냥 생각이 난 거고. 그래서 여기서 교재에서 워시환 츠 쫑과 차이. 근데 여기 교지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훠궈를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뭐 방송은 방송이니까 그네 오신 분들 네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사실 방송에서 솔직히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CCTV잖아요. 여러분들 그 요즘 막 쿤이도 그렇고 현우도 그렇고 막 갑자기 막 이게 파비들이 갑자기 요즘 들어서 영딸이 탐방하고 막 그러는데, 그 영딸이 탐방하는 거 보면요, 진짜 그 사람들 좀 이해 안 갈, 그 진짜 막 방송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뭔가를 좀 해야지 방송이 되는 거지. 어쨌든 예. 어쨌든 그 원래는 그 철구님이 그 영따리 탐방 시작했는데 군대 가고 나니까 현우도 하고 쿤이도 하고 보겸님도 하고 막 되게 막좀 어느 정도 인기 있는 BJ들이 다그 영따리 탐방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그런 뭐 현우나 쿤이 같은 BJ들은 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BJ 골든벨을 나오고 나서부터는 솔직히 그 방송을 켜서 방송을 끝낼 때까지 영딸이었던 적은 없어요. 이제 그래 그 방송 제가 처음 2년 때는 무명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무명을 벗어났을 때는 이제 무명 벗어나고 나서는 영딸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학고라서 그렇지. 아, 이거 그 컬처 삼국지 이거 수업하는 교재거든요. 그 목요일마다 그 죽전에 그 페이님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하거든요. 상류층 BJ들이 하층 및 서민 BJ를 도와준 노블레스 오브제.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런 그 정말 그 심해 정말 깊이 내려가면 그 있는 그 그런데 그 BJ들은 대부분이 다 신입 BJ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신입 BJ들인데 중국어는 배운 지몇주안 됐죠. 그래서 배운 지몇주안 됐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그렇고 그 여기서 교재에서 예시를 나왔어요. 워 시환 니난 니가 좋아. 그럴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안 좋아할 때뿌 시환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그 뿌는 중그 한자로 아니다 부자에서 나오는 그 글자죠. 그리고 파시안이 등산이었구나. 아, 나 등산 안 좋아하는데 워푸시완 파시안. 그래서 하우칸 이쁘다, 뽀 하우칸 안 이쁘다, 난칸 못생겼다. 중국어요? 중국어는 솔직히 그 한자는 한문은요, 진짜 그냥 그 뜻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여기에서 그 무슨 러, 응? 러, 아니면 뭐 짜이, 뭐 이런 동사, 응? 동사나 뭐 현재 완료형, 그 완료형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좀 추가가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후이 뭐뭐 할수 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무엇무엇을 그할수 있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니 후이 쭈어. 쭈어는 쭈어는 요리하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니 후이 쭈어 쫑구어 차이마. 중국 요리 할수 있니? 사실 근데 중국 요리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시아랑 유럽에서요, 진짜 별의별 재료들로 다 요리를 하는 나라들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시아에선 중국이고요, 유럽에선 프랑스예요. 프랑스도 막 달팽이 갖다가 막 요리하고 막 그런 게 있다면서요.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중국도 막 금빛 재미집 요리 막 이런 게 있대요. 물론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 잘하는 줄? 어쨌든 지금 이게 강의 방송이 아니고 지금 이거 카테고리 자습으로 해놓은 건데. 근데 저는 자습 카테고리를 하든 뭐 지식 카테고리를 하든 뭐라든 컨텐츠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BJ분들은 컬처상국장 다른 BJ분들 어떻게 자습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자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일단 알 길이 없는데 네 일단은 근데 이제 저는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녹화를 따로 떠가지고 자습할 때딱 녹화를 떠서 그 부분들은 제가 따로 남겨놓고 그 VOD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있는 거 말도 좀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요즘 막좀 어떤 표현들을 내가 생활에서 써먹나 해가지고 내가 요즘 뭐 하고 사는지 아예 그냥 간단한 문장으로 계속 써가면서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워프후이 쭈어 쫑구어 차이. 중국 요리 못해. 그리고 근데 여기에 교재에 나온 친구는 한국 요리를 할수 있다. 중국 사람하고 직접 대화해야지 빨리 된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근데 페이님이 얘기를 했어요. 원래 보통 다른 나라는요, 외국인인 줄 대충은 안 돼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말투를 보면요. 중국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님이 딴짓하고 왔나 보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보통 외국인이 우리한테 Can you speak English? 하고 막 천천히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왔던 외국인들은. 그러면 나는 영어 할줄 아니까 가끔 영어로 뭐길 알려주고 뭐 그러기는 하거든요. 영어로 길 알려주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좀 배려는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도요, 뭔가 중국어를 할것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그거 봐준 거 1도 없어요. 페이님 수업하는 그 방송 있잖아요. 목요일마다. 목요일 오후마다. 그래서 BJ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있고, 무슨 대학원 수업하는 것 같이 일주일에 한번 해요. 대학원 수업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습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펴들고,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좀 나한테 교재는 없지만 나한테 필요한 편 찾아보면서 일기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지금 아나느님은 딱 그거야. 그 강의만으로 중국어 공부한다고 문 여태까지 내가 여태 뭔 얘기를 했는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네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내가 다음번에 씨앗츠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게이 무엇을 해주다 그리고 쭈어 요리하다 쭈어 여기 표현이 있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 그리고 한국어 차이, 한국 음식. 아유, 그냥 님이 컬처 삼국지 알아서 검색해서 그 페이님 방송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냥 한번 좀 보고 오세요. 에휴. 저런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내가 몇 번을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저런 사람은 계속 그냥 그 뭔가 반복되는 대답을 하게끔 시켜요. 뭔 개소리냐고? 님이 개소리 하는 거거든? 응? 님이 개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에휴씨. 안 그래도 요즘, 응? 요즘 디도스 때문에 내가 방송도 제대로 진행 못해서 빡치는데 아주 그냥. 에휴, 그냥 내보내. 저런 사람 없어도 내 방송 보러 올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요. 에휴. 저런 사람이 딱그 중국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야. 그잘 가요 얘기해도 어차피 그 사람은 못 봐. 이미 블랙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못 봐요. 강태보다 한 단계 센 조치를 했어요. 블랙 넣었어요. 강태보다 더센 조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차오 밥 볶는 그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뭐냐 밥 볶는 표현 그리고 그 찌야 튀기다는 표현이 찌야거든요. 그래서 그 찌야 차이 하면 튀김 그렇게 그렇고요. 뭐 개소리라는 표현할 수 있죠. 뭐 이런 표현할 수 있잖아. 개소리.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에도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튀기다라는 표현이 찌야죠. 튀기다라는 표현이 짠데, 그래서 여기 치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치킨이 중국어로 그 찌야지, 그 찌야 튀기다. 그래서 치킨은 짜지. 그래서 중국어 못하는 사람도 이 짜지나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 제아지예요. 치킨이. 왜냐면 그 닭고기가 지거든요. 닭고기가 지거든요. 근데 그 찌아 튀기다. 그래서 치킨이. 참고로 저는 이 치킨 자지라는 표현을 왜 알았냐면요. 그 뭐냐 그 윤댕님이 중국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윤댕님이 그 치킨에 대한 표현을 그박 컨텐츠 중에 알려준 거야. 그때 대도님 부부하고 그 안영미 씨하고 그 합동 뭐 녹화할 때.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울 때 쓰는 표현은 까오 까오 그 까오. 그래서 까오야 까오에 까오에 오리구이. 그리고 달기지. 그리고 그 찐, 그 찐이 지지다 붙이다. 그 우리 전 부칠 때. 그래서 찐빙 하면 전병이고. 그리고 그 쨍, 쩡, 쩡이 찌다. 그래서 그 쨔오. 쨔오 맞나? 아까 그 만두라는 표현 배웠었는데, 찐만두. 그래서 그 아까 막 갑자기 그 뭐냐 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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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그 만두 막 했었잖아요 수업 때.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이 막 갑자기 중국어로 표현했지만 막 만두 하니까 나도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막내라고 따라한다고. 그랬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수업 중에 그 워헝카이 나는 귀여워요. 나는 귀여워요. 그 지금 이거는 크래커 먹고 있고요. 아까 그 예시 그 뭐냐 쩐하우츠 맛있다 이런 표현 그 연습하려고 지금 어쩌다 보니 지금 예시가 됐는데, 그래서 크래커 먹으면서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삶다 끓이다. 그쭉 해서 빠이쭈로우. 빠이쭈로우 삶은 고기. 그리고 그 이로 이로 수육. 푹 고운 거 생선조림. 뭐 뛴 뛴유 생선조림. 그리고 뺀면 빤면 빤 버무리다. 그래서 비빔면. 그리고 훈제. 그래서 그쭌쉰 쉰지 훈제 닭고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맛 표현 있어요. 뭐 시다 맵다 쓰다 짜다 쓰다 쿠. 그리고 맵다 라. 그리고 시다 쎈. 그리고 짜다 시엔. 그리고 달다 티엔. 그래서 티엔디엔 디저트. 그 아까 제가 수업 때 제가 그단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워시완 츠띠엔 워시완 츠띠엔 나단거 좋아해.
워시완 츠띠엔 차이. 워시완 츠띠엔 차이. 나단거 먹는 거 좋아해. 단거 먹는 거 좋아한다. 근데 참고로 단거 먹는 거 좋아하면요, 예전에 나보고 친구가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내가 그 뭐냐 띠엔차이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띠엔차이 띠엔 달다 차이 음식, 단 음식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예전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런 거 있어요. 승훈아 너 애정결핍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주변에 또 심리학 전공하는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서 누나 혹시 단거 좋아하면 애정결핍이야? 그러니까 막 커피 마실 때도 막 설탕 싫어 엄청 넣어서 마시고 막 그러는데, 지금 여기 요 커피도요 그 집에 믹스커피 이런 거 없어가지고요, 그 집에 믹스커피 이런 거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그 저는 전 여기 저는 여기 그내 책상에다가 아예 그냥 이 설탕 1kg짜리를 하나 사서 올려놓거든요. 그 집에서 하도 부엌에 있는 설탕 내가 축낸다고, 요즘 집에서 설탕 안 갖다 놔가지고 올리고당도 안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자체적으로 설탕 1kg짜리 봉지를 동네 그 슈퍼마켓에서 사다가 놔요. 내 책상에다 놓고 내가 타 먹을 때마다 내가 타서 마셔요. 진짜 그 정도예요. 내가 그 정도로 진짜 그 띠엔차이를 좋아해요. 워시완츠 띠엔띠엔차이. 띠엔띠엔차이. 겁나 단 거.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 애정결핍이. 그래서 그 심리학 전공한 누나가 그랬대요. 그, 막,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좀 증상들이 있대요. 뭐, 단 거를 먹는다든지. 좀 뭔가 관심 보이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손톱 같은 거 물어뜯는다든지 뭐 이런 거. 무설탕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입에 좀 맛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 입맛에 좀 맞게 좀 첨가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레시피 더하기. 그래서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쓰는 거예요, 물엿이나.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 그 이거 자일로스 설탕은요, 그 고급형 설탕이에요. 이게 고급형 설탕인 게그 단맛은 설탕 그대로, 그리고 입자가 고와서 음식에 빠르게 골고루 자작나무, 메이플 등 자연에서 유래한 자일로스 함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일로스 약간 자일리톨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거 백설 이거 그 CJ 백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CJ에서 나오는 거 CJ에서 파는 건데, 이 백설 스위트리 그 CJ에서 그 헬스 라이프 스위트너 브랜드라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자일로스 성분이 조금 들어가고, 그 기존 설탕보다 입자를 더 곱게 갈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설탕 1kg보다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소감인데, 자일로스보다는 솔직히 그냥이 더 맛있어. 다만 이제 저거 자일로스가 그 설탕 저기 보관이 집 위에 지퍼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냐, 그래서 한번 사본 건데 아마 나 다음부터는 그냥 그좀더싼거 그냥 설탕 그걸 먹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슈퍼마켓에서 여러분들 설탕 살 때요, 흰색 설탕이 제일 싸고요. 거기서 좀더 정제를 거친 갈색 설탕이 좀더 비싸고요. 흑색 설탕은
더 정제를 한 거거든요. 흑색 설탕은 누가 보면 덩어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흑색 설탕은 더 비싸요. 더 고급이에요. 다이소예요? 우리 동네에 다이소가 없어요. 다이소가 동네에 없어요. 최소 신촌에 나가야 돼요. 최소 신촌이나 서울 도심 뭐 이런 데 나가야 돼 가지고 그 동네에 다이소가 없어서 네 그렇다고 해요. 네. 그 다이소 그 발언 조심해야 되잖아. 하여간 뭐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 워시환 허카페 커피 맛이다 좋아하다 그리고 워시환 허지우 술 맛이다 네 그리고 워시환 칸디에닝 영어보다 리아오 디엔느 디엔느 수다 떨다 뭐 이런 거 좋아한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워후이 한국어론 한국어 할줄 알죠 그리고 그 한국어 아 한웨이 한웨이 아니 한웨이 하위 달려라 한웨이 한위 그래서 한위 하면 중국어고 한위 하면 한국어 이거 한국어하고 중국어하고 솔직히 표현 좀 헷갈려요 성조가 달라요 그리고 물론 글자도 다르죠 쪼카이 요리 요리하다 그리고 화쉐 스키 타는 건저 스키도 타요 저 스키는 저는 최상급자 코스만 아니면 다 타요. 특히 MP3 같은 거 없냐고요? 근데 여기는요, 일단은 모바일로는 그 QR코드 입력을 해야 되고, 이 교재. 그리고 요 출판사에서요, 그, 유튜브가 있대요. 유튜브가 있대.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찌싱쉐 맞나? 자전거 타는 거. 카이쉐 운전. 나 운전은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워후이 잉유. 잉위 영어하다 그리고 깽진 탄 깽진 피아노 치다 화빙 스케이트 그리고 요요 수영하는 거 그리고 나 핑팽 치유 탁구 뭐할수 있는 종목들이죠 아나 수영 못해요 그래서 워부후이 요요 요요 수영 못해요. 나는 수영을 못해. 그래서 그 제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이상형은 수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에 빠지면
절좀 구해줄 수, 날좀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워워워뿌호이 유용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아, 그 정단의 선수? 글쎄요. 근데 그래서 좀 수영을 잘하는 여자를 좀 만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에 빠지면 그 구해줄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그 제가 익수된 상태에서 제가 구출이 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의식이 없어요. 저한테 인공호흡까지 해줄 수 있는 심폐소생술. 아니, 심폐소생술은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뭐냐, 그 골든타임 그 5분 동안요, 그 심폐소생술 그 해줘야지. 그 뭐냐, 119에서 와줬을 때그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병대 수색대 출신? 뭐 저기요, 여군? 여군 뽑아야 돼? 해병대 수색대는 제가 알기로 여군이 흔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 그 약간 그 이제 영화 중에서 대한민국 1%라는 영화가 있어요. 해병대 수색대가 배경인데,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아빠의 그 지인인 전우인 그런 군인이고, 근데 이제 상관으로 나와요. 그 중사로.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해병대 부사관. 여자 주인공이 해병대 부사관인데, 그 아마 혹시 이아이씨라고 하나? 이아이씨? 그분이 주연이거든요. 여주거든요. 남주가 손병호 씨예요. 남주가 손병호 씨하고 임원희 씨예요. 그 임원희 씨는 약간 악역으로 나와요. 임원희 씨는 악역이고, 그 G.I. 제인이요? 아니요. 그 영화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영화는 대한민국 1%라는 영화고, 그래서 그 서해 5도가 배경이에요. 서해 5도, 해병대 수색대가 배경이고, 뭐냐, 그래서 그 여주가 그 여자 부사관인데, 근데 은근히 되게 전투력이 뛰어난 여자 부사관이야. 그렇구요. 하나만 그래요. 그리고 그 여주가 그 해병대 부사관이 된 이유는, 그 수색대에 지원한 이유가 자기 아빠 때문이래. 그래가지고 그 하여간 그래서 이제 뭐냐, 하여간 그 악역 중에 또 중대장도 좀 악역이긴 해. 하여간 뭐 그래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참고로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나 봐. 저는 어쩌다 뭐 VOD로 봤는데, 뭐 그래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1%. 뭐 검색해볼까? 뭐 영화 얘기, 그 띠에닝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검색해볼게요. 대한민국 1%.
영화예요. 그 1% 영화. 위키에 있긴 있어요. 그 위키에 있는데, 그래서 강철인 중사 역이 역할이 손병호 씨였고, 왕종팔 하사 역할이 임원희 씨였고, 그리고 이유미 하사 역할이 이하이 씨. 이세 명이 주연이에요. 그렇고 세 명이 주인이고 주연이고 뭐 조연 중에 뭐 그렇게 특별 출연의 임채무 씨가 있어요. 그 놀이동산 운영하는 분 있죠? 임채무 씨. 해병대 사령관 역할이요. 특별 출연. 그래서 1984년생 이하이 씨가 그 주연이고, 그 뭐냐, 본명은 이영은인데, 그 저기 일본에서 유학했대요. 영화과 출신 그 임채무 씨. 그래서 그 대한민국 1% 덕수리 오영재, 그두 영화에 출연했고, 그 대왕의 꿈에 드라마 출연한 적 있네. 태왕사신기에 출연한 적 있고. 근데 그분이 약간, 근데 그분 이제 대한민국 1%라는 영화에서 좀 약간 그분의 그 몸매를 좀 약간 그냥 묘사하는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군대 영화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군대가 약간 남자들의 사회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런 되게 그런 그분의 그 탄력 있는 그런 그 몸매를 뽐내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막 운동하는 장면 좀 있었어.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시 봐야 되겠다고요? 어쨌든 뭐 그냥 한번 검색해봤어요. 자, 그렇고 오늘은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이번 주 배웠던 표현 그냥 한번 좀 그냥 얘기하는 선에서 끝냈고요. 그 뭐냐, 그 일단은 좀 나중에 다시 이거 그 자습 이거 찍을 건데, 일단 이번 주말에 좀 경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분간은, 그래서 이번 주말에 아마 다시 좀 이거 자습 방송을 켤 건데, 좀 뭐냐 그거를 할 거예요. 자기소개 한 20문장 만들기, 그게 좀 미션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문장을 언제 한번 쓰는 시간을 마련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죽전 갔다 와서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리고 지금 서버 문제도 지금 아직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좀 애매하게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작업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곧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할 거고 한번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